웰컴 투 더 티폰 TV. 그래야 타이밍이 오자. 자, 스킬과 장비는 이렇고요. 커강은 이렇습니다. 자, 시작은 강타 복장으로. 일단은 인사를 해야겠죠? 디아는 날개가 약점이에요. 자, 이렇게 모으고 있다가 오호차 방법은 간단해요. 모읍니다. 일단 납돌하고 발톱한 날톱을 모으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머리에만 쏘세요. 예, 대검도 두 번이죠. 자, 그리고 모으고 있다가 오케이, 꼬리 친다. 이거 다음이죠. 다시 여기 보고 있다가 여기서는 용화사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만 쏘는 겁니다. 다시 이거는 2차지까지는 안 가야겠죠? 바로 쓰는 게 나으니까. 자, 차지를 풀로 안 땡기면 데미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게 슈퍼의 심 때문에 데미지가 어떻게든 계속 올라가는 타입이라. 디아브루스가 안으로 들어가죠. 구르면서 떼주고, 구르는 도중에 R2를 떼줘야 무리가 없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떼줘야 됩니다. 구르는 중에 R2를 떼면 차지를 풀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활을 쏘아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걸 늦게 떼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때 죽기가 좋겠죠? 구르는 도중에 떼주시면 돼요. 결국 강타복장 역할은 한 번도 못 받고 기절시켜놓고 넣으려고 그랬는데 저놈의 마젤이 오는 바람에. 오, 둘이 노는군요. 받으러 왔고 다시 한 번 더 모으고 연신복장하고 구하면 참 좋겠죠. 자, 돌진 보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야이 야! 형이 쏘잖아! 큰 동작 입고 난 뒤에 노리는 게 가장 좋아요. 무작정 쏘시는 것보다. 여기서 모으고 있다가 돌진 들어가죠. 돌진 보고 갑니다. 저 두 번 들어와요. 거리가 안 되거든요. 자, 디아브루스 잡았죠? 바젤 바로 2차전 들어갑니다. 그대로 올라내려갖고 내려오죠. 다시 납도하고 모읍니다. 그대로 자세 잡고 다시 그대로 넘어질 겁니다. 그대로 여기 쳐다봐. 아이고 아이고 미스가. 아이씨 이런 데서 삐사리가. 자,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한 번 더 내려옵니다. 그렇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꽃잘 들어가고요. 저기 큰 동작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타이밍이 오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기 전에 버프 한번 리필해줍시다. 다시 길에 갈거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쿨에픽님의 요청으로 나도 이빌즈 화를 써보고 싶다 를 만들어본 세팅이에요. 이거 말고는 얘를 살릴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진 않더라. 그냥만 쏴도 데미지 좋죠? 그러니까 용화살을 노린다기보다는 안되면 그냥 쏜다. 팀이 생기면 용화살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보시 마시기만 장식주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필요한 장식주가 좀 많아요. 발도주, 초심주, 단축주 이런 것들 다 잘 안 나오는 장식주죠. 이 중에 만만한 장식주가 하나도 없어. 특사주도 있어야 되는데 특사주도 은근히 안 나오거든요. 용화살 세팅이 재밌는 게 용화살 데미지를 올려주는 걸 언제 만질수록 데미지가 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0이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미지 증가폭을 무시를 못해. 맞죠? 당황 보고 패턴 지나가는 거 보고 또 오시는 거예요. 다시 납도하고 지나가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발도 들어갑니다. 타이밍 왔죠? 세 번 모으고 다시 모으고 이건 안 된다? 그냥 머리 사부텐더가 지나가네요. 이건 각도 나옵니다. 오메! 잠깐만! 야! 에이 뭐니?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이씨 내가 쫄았네. 쫄아가지고 팔을 뺐어. 야야 위험합니다. 잠깐 이제 내려올 거예요. 뿌리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뭐야 저 지대로 그대로 집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납도를 꼭 하셔야 되는 것과 자 여기서 구름에서 떼요 R2를. 그러면 스무스하게 차지를 풀 수 있어요. 이걸 길게 눌러버리시면 열이 돼버리거든요. 생각보다 타이밍이 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는 한 차지를 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쏘거나 구름에서 풀거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차지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을 밟으면 쏘죠. 이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 밟으면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보진 않았네요. 스텝 밟을 일이 잘 없어서. 자, 한번 해보면 되죠. 예, 스텝 밟으면 보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스텝을 하고 나서 첫 공격까지는 무조건 되네요.